요즘 우울함의 원인을 찾아 떠나는 그런 하늘을 보려 볼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거의 바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음식을 엄청나게 막 먹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좀그 원인을 함께 파헤쳐보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누가 얘기나 한번 보자고. 응?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흙이 없어지지? 내가 하도 이게 엎어서 그런가? 아플 때마다 흙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거 그냥 밖에서 흙 갖고 와도 되나?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실까지. 같은 과 친구인 린이 이렇게. 린이도 자수를 놓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맙다.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좀 걸어서 가야지 다다를 수 있는 슈퍼에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먹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식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진 않은데, 슈퍼에 가서 요즘 드는 생각은 뭐 어떻냐면, 제가 아무래도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거는 산안 돼. 왜냐면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이걸 먹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더군다나 제가 하루에 일정 중에서 한 9시 되면 운동을 계속 갔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이게 핑계인지 이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선 헬스장이 지금 락다운 때문에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가니까 또그 늦은 시간에 뭘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밤늦게 뭔가를 또 먹는 그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그렇게 피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상쾌하지도 않고, 이게 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 오는 것이죠. 내가 이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많은 게 그렇긴 한데, 뭐든지 먹고 싶은 걸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뭘 먹든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약간 간이 간간한 것도, 간이 없는 걸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간한 걸 먹으면 그게 굉장히 맛있지만, 이게 맨날 간간한 거 먹다가 보면 그 간이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짜고 맵고 달고 그런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입이 그렇게 돼서. 근데 또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간이 센걸 먹다가 밍밍한 걸 먹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다시 그센 간으로 돌아가는 거는 금방 사람 입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요즘 막 밤에 감자칩 하나 다 먹고, 이틀 연속으로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맛있어서 먹겠어요? 그냥 그 자극이 좋은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쳐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가서 몸에 괜찮은 것을 좀 사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한번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 가방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렌지 냄새. 저희 집이 이렇게 천장에 보면 이게 없거든요? 안 달았어요. 왜냐면 이사 갈 때 또 떼서 나가야 되니까 안 달아갖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사왔냐면 얘네를 이용해서 주스랑 지금 브로콜리도 있어서 같이 먹으려고요. 제가 왜 항상 이렇게 먹는 거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적당히 이상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정신병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면 제 자신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친한 친구의 입장으로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해서 제가 뭐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럴 때가 되면 좀 마음이 외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인간은 태어났으니 견뎌내야 되는 수밖에. 여름에 좀 더 잘 해먹기도 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춥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나? 많이 해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야채 같은 거 너무 많이 샀을 때 있잖아요. 샐러리 같은 거는 사실 갈아먹으면 금방 먹긴 한데 그럴 때 뭐 당근 같은 것도 한 번 살 때 꽤 많이 사고 이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남으면 다 그냥 갈아서 해치워버리거든요. 아침에 마시면 맛있기도 하고 괜히 기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주스를 해먹는 편입니다. 왜 제 얼굴을 못 잡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에 오렌지를 넣으면 상큼하고 맛있으니까 왜 이렇게 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델몬트 오렌지 주스 막 요런 맛 아니에요. 아이셔 맛이에요. 아 섞어 먹으면 좀 맛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맛. 샐러리가 되게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소금을 일절 안 먹었을 당시 샐러리에 거진 중독됐었는데 왜냐면 샐러리가 너무 짭짤하니까 그게 더 맛있어서 많이 먹었었어요. 이렇게 날개를 분리해주고 되게 세척은 쉬워요. 깔끔하네. 떼가지고 얘를 그냥 씻어주면 끝이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해주면 세척은 진짜 쉬운데 아, 은근 이게 귀찮아요. 쓰다 보면. 그래서 잘 안 해먹게 된다는 사실. 이거 나가서 사먹으면 비싸거든요? 한 1유로만 먹을 걸 4유로에 사먹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같을 때는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카페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쪽 하나인 것을 지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겨울에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완전 강추합니다. 켜주고 이거는 생강 샷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샷으로 뭐 레몬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주스에 섞어 드셔도 된답니다. 약간 상큼하면서 그린 맛이 나면서 짭짤하면서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소스 없이 먹는 게 저는 훨씬 맛있거든요. 그럼 브로콜리? 고기?
때마다 초콜릿이 나와요. 그래서 맨날 초콜릿 조그만한 거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 아, 그리고 우선 오늘의 일을 하기 전에 얘를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색감 쭉쭉 사랑을 싣고 가는 파란색. 으아, 그러면 또 열심히 아침으로는 신기하죠? 바삭바삭한데 근데 왜 밑에는 이렇게 물이 생겼지? 이거 생선이거든요? 생선인데 오븐에 구운 거고 한번 사봤어요. 그릇 상태로 오븐에 구워 먹으면 돼요. 한 45분 정도? 이거는 감자, 마늘이랑 로즈마리랑 후추 그리고 데너 스파이스 넣어서 오븐에 이거랑 같이 구웠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우선 하나도 안 비려요. 생선만 먹으면 생선 맛이 나는데 요 위에 이게 약간 빵 같은 건가 봐요. 아까 보니까 이 생선을 이렇게 네모나게 얼렸더라고요. 양파도 보이고 한 끼 식사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낮에 누워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이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자꾸 누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줄창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아, 내가 현실 도피를 하고 있구나. 왜 드라마를 보면 엄청 빠져서 보잖아요. 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작업하는 거, 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50%의 일과 20% 정도의 돈에 대한 그런 돈의 에너지를 쏟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5%에서 10%. 그리고 그 나머지의 시간은 모두 라이프스타일에 좀
요즘의 경우를 보면 요즘은 어떤 것 같냐면 요즘은 일이 대충 한40% 되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제품으로 돈을 용돈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를 30% 정도 만나는 것 같고 이런 사회생활 또 여기 속해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게 있고 그리고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지금은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봐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보이잖아요. 이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낮다는 점? 이게 저의 문제겠죠?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진짜 좋은데 당분간은 한 5%로 줄여야 할 것 같고 돈 버는 거를 25% 정도로 가고 라이프스타일을 당분간은 25% 정도에 맞추고 한 5% 정도를 여기로 보내서 여기가 45% 친구들을 좀 덜 만나고 라이프스타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